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과연 누가 대통령감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번 선거는 기간이 짧은 초스피드 대선이다 보니까 과열되는 분위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보면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고 있는데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있을까요? 이럴수록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또 귀 쫑긋 열고요. 대통령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대전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랜테리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저희 전국시대에서 한수 배워보시죠. 봄꽃이 만발한 요즘, 어디를 가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어딜 가나 봄꽃 소식에 기분이 참 좋은 요즘입니다. 이 기분 좋음을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 플랜테리어. 화사한 봄을 맞아 꽃과 나무로 변신한 우리 집 만나볼까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대전 노은동에 위치한 화훼단지를 찾았습니다. 화원마다 화사하게 핀 꽃으로 향기로웠는데요. 꽃을 찾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화훼단지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꽃을 보고만 있어도 진짜 예쁘고 기분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꽃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나요? 주택 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여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마당을 얼마큼 잘 꾸미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마당에 심다 보니까 작은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 큰 애들 있잖아요. 다할리아, 수구, 뭐 페라고늄 이런 얼굴 큰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고요. 예, 토속적이고 그냥 편안한 모이는 그런 약간 쓰다 마른 그런 예, 화기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고요. 화원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이 가득합니다. 잠깐 꽃 구경 좀 해볼까요? 이 자체가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 부케로 많이 나가는 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건 별처럼 생겼다 그래서 별수국. 근데 이거는 팽킹가이처럼 뚝 자른 느낌 들어요. 네. 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색깔과 질감이 다 틀려요. 똑같은 색깔이면서도 느낌이 다 틀려요. 잎사귀가 꽃잎이 4장이 있고 5장이 있고 6장이 있고 막 겹쳐서 있는 게 있고 이거 보시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은 분재 같은 것도 많이 있네요. 네. 이런 거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 여행 가면 이만큼 담궈 놓고 가시면 돼요, 물에. 그렇게 하시면 관리도 되게 편하고 아니면 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반에 이런 수방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놓고서. 화사한 꽃도 좋지만 오래 두고 보면서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재나 다육식물도 좋습니다. 개성 있는 화분을 잘 고른다면 멋진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푸른 잎들 그리고 화려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늘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향기로운 식물들을 집안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플로리스트 홍은주 씨입니다. 이 플랜테리어라는 게 아무래도 온 집안에 심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하는 거를 이제 즐기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꽃으로 그다음에 이제 식물로 자기 생활 공간 안에 들여와서 이제 우리 애완견처럼 예쁘게 보면서 키우면서 자기도 힐링하고 즐거워지는 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플랜테리어가 요즘 인기입니다. 인기이기도 하고 봄도 왔고 이 식물들을 가까이 두면서 같이 생활하고 싶은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면서 좀 배워볼게요. 그렇죠. 올라갑시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플랜테리어를 시작해볼까요? 평소 꽃을 좋아해 집안 발코니는 물론 구석구석에 화분을 놓아둔다는 성효심 주부. 예쁜 꽃들이 가득 줄지어서서 반겨줍니다. 그런데 이 댁의 경우 식물의 효과적인 배치가 필요해 보이죠? 네, 일단은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배치를 하면 좋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전 살짝 되기는 하네요. 네네네. 우리가 이 꽃과 식물이 많아도 이제 그 잎을 즐기는 게 있고 꽃을 즐기는 게 있는데 아까 꽃을 굉장히 많이 즐기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각 그 공간을 배치를 식물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그 구실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안의 공간별로 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플랜테리어의 방법입니다. 여기 안방에는 뭐 기본적으로 예 저는 이 친구 이름을 모르지만 해놨어요. 예, 네. 그 보통 일반 그 나무나 식물들은 밤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네. 이렇게 그 다육이라든지 호접란이라든지 선인장 같은 종류는 밤에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산소가 많이 나오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그렇죠. 예. 숨쉬기도 좋고 잠이 잘 오죠. 예, 그래서 숙면 취하는데도 좋고 해서 예, 꽃도 보고 또 밤에 산소를 마음껏 흡입할 수 있어서 더 좋죠. 침실에는 건강과 숙면을 위해 호접란이나 산세베리아 그리고 다육식물을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주부들이 주로 머무는 주방이네요. 여기는 어떤 꽃들이 좀 잘 여기는 이제 그 주부가 이게 사모님께서 여기 그 가스를 키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흡입해야 하는 그런 식물들을 배치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죠. 주부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킨다브서스라든지 아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란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시면 그 일산화탄소를 이제 흡입을 식물들이 해주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작은 식물 하나가 분위기도 살리고 집안 공기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공간 욕실. 욕실에는 지금 이렇게 스파트 필름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있네요. 이제 그 화장실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저렇게 관음주? 네, 이것이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는 제1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관음죽을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지금 저기 관음죽이 거실에 있는데 한 뿌리 캐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심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드님 방.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공부방입니다. 네. 여기는 좀 어떤 게 좀 더 여기 추가가 되는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조금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식물들 놓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허브. 네, 로즈마리 허브 종류가 네. 아이들의 그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 창문도 열어주고 하면 또 손도 이렇게 만져, 그 허브를 만져주면 그 향기를 맡으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외에도 인도 고무나무와 율마, 행운목 등은 집안에서 키우기도 쉽고 실내 공기 유지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네.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더 활기차게 더 활기차게 꽃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365일 꽃식물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나사가 인정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벵갈고무나무예요. 그래서 벵갈고무나무는 집에 꼭 한 그루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세집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눈이 네. 따끔따끔한다든지 프로말데이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되게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야레카 야자가 1위예요. 또 공을 집에 또 꼭 한 그루 있으면 좋고요. 매일매일 꽃과 즐겁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처럼 건강까지 함께하는 꽃식물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드려요. 봄꽃 보러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지만 싱그러운 식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플랜테리어로 건강하면서 화사한 봄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정말 이 작은 식물 하나, 꽃장식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좀 제대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위기나 기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즘엔 이 식물들이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긴 수염처럼 자라고 화분을 거꾸로 해서 키우는 이 틸란시아라는 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세먼지를 또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잘 키운 식물 하나, 열 인테리어 안 부럽겠죠? 자, 이번에는 대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봄나들이 가는 분 참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떠날 수 있는 봄나들이 투어, 지금 함께 가보시죠. 가야흐로 깊어가는 봄, 새싹들이 쑥쑥 올라오면서 들녘은 파릇파릇해지는 계절이다. 네,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이 봄철이면요, 바로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을 계절이잖아요. 농촌에서 함께하는 현장도 보고요, 그리고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투어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오늘은 쿨링작이 잘 맞는 가수 박규리와 함께하는 스페셜한 투어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코가 뻥 뚫리고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체험 여행, 그 색다른 매력을 찾아 지금부터 농촌 현장으로 떠나보자. 이른 아침 삼삼오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나저나 우리의 박규리 리포터는 어디 있을까나? 여기랬는데, 여긴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여기로 오면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투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가 맞나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예쁘게 준비한다고. 네, 빨리 입장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 안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가득,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로 만원을 이른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농촌 체험 가시는데, 네, 누구랑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따님하고 같이 가려고. 아, 네. 따님이구나. 네. 아니, 따님이랑 이렇게 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딸하고 농촌 체험도 하는 처음 갔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오늘 특히 날씨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맞아요. 예, 너무 기분 좋아요. 화분원도 가고요. 사진도 찍고, 뭔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엄마랑도 함께 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참가자들의 바람을 안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출발. 안 온 사람 손들어. 간단한 인원 체크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이 되시면 종종 이런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결국 규리 씨의 노래 타임. 신나는 노래와 함께 달리는 버스는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랐다. 오늘 투어 장소는 바로 달성군 옥포에 위치한 허브농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요, 농업 체험 투어를 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대구 농업 체험 투어는, 네, 대구의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네, 대구를 바로 아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대구의 농촌 지역에 가서 제철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농업의 가치, 농촌의 가치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갖가지 다양한 허브들을 재배하고 있는 허브 농장. 첫 번째 체험은 바로 허브들을 둘러보고 허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 선생님이 칙칙하고 뻑뻑하고 따라옵니다. 칙칙허허, 칙칙허허. 손끝에 닿는 허브의 향취, 직접 허브를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는 체험이 이어졌다. 이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자, 두통도 없어지고, 또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바르고 바르고 머리에 좋다니 다들 열심히 바르는데, 허브마다 다른 효능에 대해 배우고 진한 허브 향도 맡아보는 시간, 과연 그 느낌들은 어떨까? 지금, 네, 맡고 있는 향이 어떤 향이세요? 약간 과일 향 나는데요. 그죠? 네. 저도 한번 맡아볼게요. 네. 파인애플 향이 나요. 네.
여기 들어보시면서 아 정말 이 향은 내가 아는 향이다. 네. 이 허브는 내가 아는 허브다 하는 허브 있었어요? 로즈바리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네. 저는 보니까 네. 진짜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다 이렇게 뜯어가고 싶던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네. 다 사갖고 싶어요. 그죠? 향을 맡으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양한 향들을 제 몸속에 막 품어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자, 이번에 만들기 체험 시간. 향기 나는 각종 허브들을 이용해 나만의 개성 넘치는 향기 주머니 만들기에 도전. 규리 씨도 진지한 표정으로 좋아하는 허브들을 가득 넣어 나만의 향기 주머니 완성. 짜잔! 네, 제가 드디어 향기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서요. 제 방에 두면요. 잠도 잘 올 것 같고 집중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만족해요. 예쁜 소품들을 놓고 왜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 하니 옳거니 허브 돈가스 만들기 체험이구나. 허브를 문질러 돼지고기 향을 입히던데. 오! 로즈마리로요. 이렇게 문질렀더니 고기에 그 잡내라고 하잖아요.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야 신기해요. 로즈마리 향을 입힌 돼지고기는 빵가루를 묻혀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된다. 여기에 소스를 듬뿍 올려주면 짜잔! 이게 바로 즉석 허브 돈가스! 와! 드디어 제가 만든 돈가스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이야 정말 침이 꼬깍꼬깍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또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금세 튀겼기 때문에 이 바삭한 식감은요 어디 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이 타임에 항상 하는 바로 그 만투, 금강산도 식후경. 향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먹으니 더없이 꿀맛이다. 제가 이렇게 싹싹 비웠습니다. 허브향을 맡으면서요, 돈가스를 먹으니까요. 허브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나 맛나게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자, 다음 투어 코스는 달성에 떠오르는 명소, 옥연지 소계공원.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요 바로 소계공원이에요. 정말 여기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저도요 박규리 공원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 소계공원 이렇게 좋은 곳이었군요. 이야 멋집니다. 자연미가 살아있는 옥연지 둘레를 따라 올레길도 걸어보고 가족, 연인, 친구에게 평소에 하기 힘든 말들을 편지로 남겨본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어떤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허브 농원에서 허브 활동도 하고요. 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집에서 전자기기만 만지다가 이런 곳에 오니까 풍경도 좋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덧 가족과 함께한 힐링 시간도 찰칵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농촌 체험 투어 어떠셨나요? 만들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요. 정말 일석삼조의 정말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가족들과 함께 근교에 있는 농촌으로 가셔서 체험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쿵짝쿵짝 잘 맞는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저 박규리였습니다. 쿵짝쿵짝 농촌 현장도 둘러보고 체험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한 시간. 함께라서 더 행복했던 추억여행. 여러분도 가까운 농촌 현장으로 오감 만족 체험 투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씩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잔뜩 낀 흐린 하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면서 이 구름이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절기상 고구인데요. 고구에 비가 오면 백곡이 기름지다고 하니까요. 올해 농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비는 오늘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고요. 또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 쭉 이어집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참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해요. 아마 우리 아이가 한 살 한 살 자랄수록 이 부모님 곁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욱 자주 놀아줘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딸이 추억을 만들기 딱 좋은 장소 경북 상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꽃들이 활짝 핀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가장의 달.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갈 멋진 곳, 요 아빠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냐고요? 오늘은 여행친구와 함께 갑니다. 함께할 여행친구 나와주세요. 짠! 인사! 안녕하세요. 영가초등학교 3년 2반 차남입니다. 제 딸이에요. 아빠요. 제 딸이고요. 아빠고요. 아빠가 온 게 하늘. 응. 오늘 아빠랑 응. 재미나게 놀러 갈 텐데 기분이 어때요? 신나고 설레고 그 다음에 막 기대되고 그렇구나. 어제 잠 못 잤어. 어제 잠 못 잤어요? 응. 우와, 아빠가 정말 재미나고 다 알아놨으니까 응. 우리 재밌게 가보자. 응.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신나는 여행 출발. 응. 꽃비 내린다. 가자 공주야.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도착한 곳은 승마장. 승마하면 먼 제주가 생각나셨나요? 이젠 가까운 상주에서도 승마 체험이 가능하고 상주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 저렴한 가격도 자랑한답니다. 하늘아, 여기 진짜 말이야. 우와, 말 타고 싶어? 응. 우와, 알았어, 아빠가 말 한 마리 불러줄게. 말. 말. 이. 아, 이거 말고 진짜 말 태워줘. 아빠 말띠야. 아, 이거 말고 진짜 말. 진짜 말. 저기는 진짜 말. 진짜 말 저렇게 근데 탈 수 있어. 응. 안 무섭겠어. 응. 그럼 아빠가 오늘 다 해줄게. 다 해달라고 다 해줄게. 가자, 말 타러 가자. 야, 그 말, 아빠가 말 한 마리. 야, 태워줄게. 승마가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을 하는 것. 자라나는 아이들 인성 교육에 참 좋겠죠. 우와, 진짜 많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말 타러 왔는데 뭐 안전 교육 같은 거 있나요? 자, 말 뒤에만 안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요? 네. 말 뒤에 가지 말고. 네, 그리고 큰 소리 내지 말고요. 큰 소리 내지 말고. 네, 이렇게.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옳지. 자, 반대 발 띄우고. 교관과 보호 장비 모두 함께하니 아이들 안전은 이상무. 재밌고 친구들한테도 사랑하고 싶어. 딸이 타는 것만 봐도 아빠 입장에서 흐뭇하네요. 아, 최고 최고. 흔치 않은 경험이라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는데요. 신체 교정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니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좋은 운동이겠죠. 이야, 가족끼리 놀러 오긴 딱이네요, 딱. 어우, 좋다. 아니, 얘가 어디 갔지? 하늘아! 하늘아! 아빠 당근 가져왔어! 아, 공주, 공주. 당근? 응. 아니, 근데 아빠는 이거 당근 싫어하는데. 아, 아빠 거 아니야. 말 들려고 가져온 거야. 말, 왜? 말한테 당근 주려고? 응. 왜? 응, 말이 나 재밌게 태워줬으니까 선물 주려고. 아, 아이고, 생각이 깊어요. 말밥 주러 갈까? 응. 가자. 우와, 저 당근 가져왔어요. 우와. 진짜 잘 먹네, 그치? 하늘이의 선물 증정식. 먹이를 직접 주면서 말과 교감하는 이때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들어서기만 하면 어른도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놀이공원에 두 사람이 떴습니다. 아, 회전목마! 회전목마 태워달라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아빠가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태워줄게! 네. 회전목마 타러 가자! 놀이공원의 상징, 회전목마는 필수 코스죠. 왔다, 내려갔다. 우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자꾸 더 찾아오고. 아빠다! 자꾸 더 찾아. 아빠다! 아빠! 아! 이거 잡아! 저거 달래! 저거? 어! 저 좀 무서운 건데? 기정 씨를 떨게 한 놀이기구는 바이킹. 하늘로 솟구치는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잘 탈 수 있죠? 바이킹의 격렬한 움직임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도 시작됩니다. 아빠도 너무너무 재밌어. 저기 더 탈 건 아니잖아 이제. 더 타야 돼. 안 무서워. 이제 다른 거 안 타도 되니까 이것만은 더 타자. 이것만. 몇 번? 다섯 번 됐어. 다섯 번. 자 아저씨 우리에 태워주세요. 전 아빠는 아빠. 야 일로 와. 다른 거 탈 거 많아. 다른 거 탈 거 많아. 회전 그네를 타며 다시 웃음을 되찾은 기정 씨.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는 시간 갈 줄 모르는 마성의 공간입니다. 대박. 살랑살랑 봄바람을 느끼며 도착한 이곳은 오늘 두 사람이 묵을 캠핑장. 이것저것 가져올 필요 없이 가볍게 몸만 오면 된다는데. 우와! 대박! 우와! 재밌다! 우와! 하늘아! 여기 좋지? 야,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완전 대박! 오하는 어린이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안녕하세요. 어이, 그렇게 넣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늘. 아니, 시설이 예. 너무 좋아요. 맞아, 예. 신났다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조금 비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니, 저희는 진짜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비바람만 피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진짜 마치 집간데요? 네, 오셔서 가족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까지 펜션처럼 시설을 해놨습니다. 오, 진짜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캠핑장. 오늘 하루 승마장의 놀이공원에 허기졌을 두 사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기정 씨가 고기 굽기에 한창이었습니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바비큐로 오늘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합니다. 야, 우리 공주 오늘 잘 먹네?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정말?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함께하는 여행으로 대화도 많이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 두 사람. 따뜻한 봄날에 떠나는 여행은 평소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가족들에게 서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겠죠. 곧 다가올 가정의 달 5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로의 기억에 남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즐거운 승마 체험과 놀이동산, 글램핑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주로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와, 승마도 타고 놀이공원도 가고 거기다 글램핑까지 정말 최고의 추억을 선물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굳이 멀리만 찾지 마시고요. 뭐 집 근처 곳곳에 시간 내셔서 우리 아이들과 다녀온다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 남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전북 순창에 가면요. 때 아닌 팽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팽이가요. 피부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참 좋다고 해요. 과연 뭘까요? 먹는 팽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요즘 이 팽이가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먹는 팽이 찾아 순창으로 가보시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튼튼한 집 자랑하는 달팽이. 미식가들이 꼽은 최고의 요리 재료라고요.
달팽이가 고단백 음식이어서 달팽이 요리 자체가 상당히 귀합니다. 귀한 달팽이 맛보러 프랑스까지 간다고요? 이제는 전북 순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그렇게 많은 달팽이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디에도 달팽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다 어디 갔나요? 아,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고요. 네. 예, 사육장은 별도로 있어서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 달팽이를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상자로 가득 찬 이곳이 바로 달팽이들의 서식지인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순창 달팽이입니다. 제가 봐오던 달팽이가 아닌데요?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 이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뭐 민달팽이, 이제 폐각이 없는 달팽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식용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83년도부터 지금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왕 달팽이라고 합니다. 초보 달팽이 아빠 주철 씨가 키우는 달팽이는 무려 4천여 마리. 전국을 누비며 달팽이를 연구한 끝에 순창군 최초 달팽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온전히 다 식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아, 식용으로도 쓰이긴 하지만은 그 약용으로도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에게는 애완용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습도에 민감한 달팽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늑한 바닥 제공해주는 이 흙. 야자수 열매 껍질이라고 해서 코코피트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습도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예, 푹신푹신하게. 또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계시는 게 오늘 무슨 달팽이 이사 가는 날인가 봐요. 이제 달팽이가 이제 알을 낳거든요. 예, 알을 낳으면 알만 별도로 채취를 해서 예, 알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묻어둡니다. 달팽이 자체가 남녀 암수 부분이 있나요? 아, 따로 있진 않고요. 근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이게 자웅동체라고 해 가지고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알을 낳지 못하는데 예, 최소 두 마리만 돼도 자웅동체라서 예.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 어른 달팽이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개월. 번식력이 좋은 달팽이는 유지비도 적게 드는 효자 장목입니다. 이게 지금 부화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부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겁니다. 아, 좀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온도하고 습도. 온도랑 네, 습도? 네, 온도는 25도 전후로 맞춰주면 잘 자라고요.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맞춰주면 달팽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아, 달팽이는 약간 따뜻하고 좀 습한 네, 걸 그렇죠. 좋아하는 네. 생물이군요. 오늘 하루 금희 씨를 위해 고운 자태 뽐내준 달팽이들을 위한 식사 시간. 달팽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귀한 음식으로 챙겨준다고요. 아니 이게 밥이 네. 제가 다 먹고 싶어요. 어찌나 고소한 냄새가 나는지 약간 콩떡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네. 쌀 미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콩 비지. 예. 그리고 뭐 칼슘제. 그리고 달팽이 전용 사료.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이파리가 이제 새싹쌈이라고 해서. 아, 이게 새싹쌈이구나. 예.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예. 그래야 이제 또 먹는 분들도 또 건강해지시고 하시죠.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이 상자 개수만 해도 엄청난데. 네. 얘네 매일 가서 이렇게 먹이려면 진짜 사료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히 매일 먹이지는 않고요. 아, 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달팽이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밥은? 네. 달팽이와 함께한 지 이제 갓 1년을 넘긴 주철 씨. 직접 발로 뛰며 연구한 달팽이여서 더 애틋한데요. 무럭무럭 커가는 달팽이를 볼 때마다 그의 꿈도 부풀어갑니다. 앞으로 내 달팽이 키우면서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또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또 이제 체험장. 예, 아이들이 또 달팽이하고 또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장을 또 운영해서 예,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달팽이도 키워가는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창에 달팽이 청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은 자가 또 있었으니 한 레스토랑에선 최근 달팽이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해냈습니다. 달팽이가 약간 조금 비릴 것 같은데 좀 비리지 않게 요리하는 또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해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굶깁니다. 달팽이를. 그래서 내용물을 다 뱉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을 때도 월계수 잎이나 후추나 술을 조금 넣어가지고 비린맛을 잡고 있습니다. 흙에서 살기 때문에 비릿한 향이 있는 달팽이. 오래도록 삶는 것도 비린내를 제거하는 팁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요리에 쓰이는 소스도 중요할 터인데 토마토를 삶아 물러질 때까지 끓인 후 뭔가를 가지러 가는 사장님. 냄새 맛있는 냄새 나는데 선생님 아까 장독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가져가셨던데 뭘 넣으신 거예요? 아 순창이 고추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프랑스 요리로 에스카르로 만들면 약간 느끼한 맛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도록 고추장으로 저희가 소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간이 잘 배지 않는 고난이도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삶는 동안 소스를 함께 넣어주면 간이 맛있게 스며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순창식 에스카르고. 여기에 쫄깃한 면발까지 추가하면 드러는 반나 달팽이 파스타. 이게 지금 다 달팽이로 만든 요리인 거죠? 네,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달팽이가 크긴 해도 달랑 6개 했으니까 제가 이거 먹고 배가 부를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요리를 먹고 배고프다라는 그렇게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달팽이는 6개 이상을 드시면 큰일 난대요. 왜요? 달팽이가 고단백 음식이어서 7개 이상을 먹었을 때는 저녁에 주무시는데 좀 문제가 있다. 고단백 자양강장제로 알려진 달팽이. 오늘 금희 씨 호강하네. 어때요? 힘이 불끈 솟는 그런 맛인가요? 고추장 소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맛이. 조금 느끼하다고 하셨는데 느끼한 맛 전혀 없고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씹는 맛인데. 면은 언제나 옳다. 이색적인 달팽이 파스타도 한 입. 여기도 면에 그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이 달팽이랑 같이 먹었을 때 굉장한 풍미가 느껴져요. 네. 면만 먹으면 약간 심심한 게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데요.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은 건강식품. 게다가 칼슘까지 풍부한 달팽이 요리. 저도 먹을 줄 안다고요. 순창이 장 못지않게 앞으로 달팽이도 유명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순창이 오셔서 이 달팽이를 통해서 건강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먹어봐야겠어요. 너무 좋다고 네, 하니까. 맛있게 드세요. 귀향 청년이 키워낸 달팽이와 순창 고추장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쯤 되면 순창 명물 맞죠? 달팽이 맛보러 순창으로 놀러오세요. 네, 순창의 대표 명작 고추장과 새로운 먹거리 달팽이의 콜라보레이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달팽이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요. 점점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언젠가는 달팽이 하면 프랑스보다 순창이 먼저 떠오를 날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경주의 새로운 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인생각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주의 황리단길 코스, 지금 함께 걸어보시죠. 봄꽃 가득 피어난 경주의 봄날. 4월의 경주를 제대로 즐기고픈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꽃피는 봄 경주 여행 코스 2탄.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이 길을 가라. 우정여행, 커플여행, 가족여행, 그리고 나 홀로 여행족까지 모두 모두 주목하시라. 당신의 인생 사진이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인생 사진과 황리단길.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너. 제가 오늘 되게 열심히 꾸미고 왔거든요. 근데 사진 한 장을 건질 수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다들 커플로 왔는데 나만 혼자 와서 그런가? 뭐 때문이죠, 감독님? 혹시 지금 제 미모 비수기인가요? 아, 이제 미모에도 비수기가 오는군요. 그러면 미모 비수기가 찾아온 사람들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 찾으러 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인생사진건지로 씩씩하게 찾아간 곳은요, 벌써 전국구로 뜨겁게 인기가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경리단길 못지않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전통가옥의 모습이 묘하게 조화를 이뤄 SNS 이용자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인생사진 꿀팁 모두 알려드립니다. 네, 그냥 예쁜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이곳 경주에 왔으니까 경주에 어울릴만한 조금 특별한 의상 입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지금 변신하러 갑니다! 경주에 쏙쏙 문을 열고 있는 의상대여점. 그 중에서도 이곳은 황리단길에 갓 문을 연 생활한복 전문대여점인데요. 봄 기운 가득한 색상과 하늘하늘 고운 디자인의 생활한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커플한복도 있습니다.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예쁜 게 정말 많은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 재호 씨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죠? 오늘 열심히 꾸미고 왔는데 저한테 어울릴 만한 옷도 있을까요? 네, 우선 얼굴이 좀 화려하시니까 너무 닮은 이런 개나리색 어떠세요? 제가 노란색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저는요, 개나리빛 노란 치마와 하얀 레이스 사고리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변신해 보겠습니다. 변신! 의상 하나로 자신감 급상승! 여러분, 저 참 곱죠? 네, 저는 이제 옷도 다 입었고 인생사진 관제를 가볼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예쁜 한복 입으셨으니까 포인트로 예쁜 꽃장식까지. 아, 네. 우와! 이곳에서는요, 한복에 어울리는 예쁜 헤어 액세서리까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변신이면 막 찍어도 인생사진 나오지 않을까요? 인생사진을 위한 황리단길 두 번째 코스는 바로 감성잡화점. 들부터 인기절정의 피규어들과 아기자기한 감성 소품들이 가득한 곳. 레트로한 감성으로 가득한 경주의 잡화점인데요. 잡지와 부끄럽지 않은 컨셉 사진, 귀여움 듬뿍 묻은 사진도 이곳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네, 왜 여기가 인생 사진을 위한 장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기자기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당연하죠. 감성잡화. 이름 그대로 감성 가득한 소품들이 사진을 한층 더 빛내주는데요. 귀여운 소품과 함께 찰칵! 포토존에서도 찰칵! 인생사진도 찍고 경주 여행의 기념품도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어? 추억이 뽑기! 한 판에 500원. 제가 올해 운수가 좀 좋던데 나 1등 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두 장!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휴, 몇 등일까요?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 순간 결과는 5등. 네, 꼴찌였어요. 괜찮습니다. 꽝은 아니니까요. 예쁜 사진과 함께 즐거운 추억까지 챙겨갑니다. 네, 인생사진을 찍다 보니 배가 출출한데요. 이거 황리단길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맛도 있는데 예쁘게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가보시죠. 황리단길에 떠오르는 브런치 카페. 독특한 인테리어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메뉴로 SNS에서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사진 찍기에 푹 빠져있다 보면 어느새 등장하는 브런치 메뉴들. 아, 또다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비주얼입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예쁜데? 저희 가게의 대표적인 메뉴, 시그니처 메뉴라고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 과일과 함께 곁들인 프렌치 토스트가 되겠습니다. 오,
오늘도 살짝 피었다 이 말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을 보면 제 입이 활짝 피어요. 아 배고파. 아보카도 과카몰레 소스가 듬뿍 올라간 오픈 샌드위치, 달콤하고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생과일 주스까지 봄을 닮은 색과 맛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거기에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인테리어까지, 인생 사진도 찍고 인생 브런치도 맛볼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카페 황리단길 세 번째 코스로 접수합니다. 인생 사진을 위한 황리단길 마지막 코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숲속 작은 집처럼 아담하게 자리 잡은 그림책 전문 서점. 전통 석가래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아름다운 그림책들이 인생 사진각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제가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전부 그림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림책이 대부분이죠. 네, 그림책방입니다. 네. 어쩌다가 그림책방을 내게 되셨나요? 책방 시작하면서 어른, 아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책을 놨으면 좋겠다. 그게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림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많은 분들이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방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소개하는 곳. 저도 잠시 그림책의 아름다움 속에 푹 빠져봤는데요.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림책의 그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과 내용을 같이 보면 그 그림이 주는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그 그림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름다운 서점의 모습에 반했다가 아름다운 그림책에 또 한 번 반하는 곳. 이곳에서 인생사진과 함께 인생의 친구가 되어줄 멋진 그림책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주를 여행하면서 감성 가득 인생사진도 건질 수 있는 오늘의 추천 코스 어떠셨나요? 봄꽃 가득한 경주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세요! 조금 색다른 경주를 만나고 싶다면, 조금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어디를 가도 그림이 되는 이곳, 황남동 황리단길 코스를 추천합니다. 네,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도 저 황리단길 코스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요. 저곳에 가니까 그냥 뭐 봄꽃이 예쁜 게 아니라 사람까지 덩달아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도 중순을 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여러분도 이 짧은 봄, 아쉬운 봄,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인생 사진 한 방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에서 1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56회 전남체전 개회식이 오늘 오후 5시 여수 진남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식전 행사에는 초대 가수 공연을 비롯해 판페라 이순신 갈라 퍼포먼스 등이 열리고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공식 행사에서는 선수단 입장식 및 개회 선언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저녁 7시부터는 축하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의 다채로운 무대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전남의 하나된 힘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생방송 전국시대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야기 넘치기를